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중이염과 기관지에 좋은 바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위치는 잎이 꼭 호랑이 귀를 닮았다고 해서 범이귀라고 부르며 생약명으로 부리초, 호이초, 석화엽이라고도 합니다. 서식장소는 중부이남에 많이 분포해 있고 그늘지면서 습이 촉촉하며 물기가 많은 산이나 바위 근처의 반음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번식력이 매우 왕성해서 집에 몇 개만 심어놓아도 온뜰에 금방 번질 정도이며 꽃은 5, 7월에 개화를 시작합니다. 현재는 꽃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 관상용과 식용, 그리고 약용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간혹 특이한 변종이 생겨 잎 전체가 하얗게 탈색이 되기도 하고 독특한 형태와 무늬를 띠기도 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알칼로이드와 페놀베당체, 타닌, 베르게닌, 질산칼륨, 염화칼륨, 글루코스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맵고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미량의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폐경과 비경, 대장경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 바위치 줄기와 뿌리는 해독작용이 있어 몸 안에 쌓인 독을 없애주고 염증을 삭혀줄 때 사용합니다. 또한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오래된 기침과 가래, 천식, 경련, 설사, 목감기, 간질 등의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열증을 내려 뜨거운 피를 차갑게 해주며 해독작용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이염과 풍진폐홍, 내상 및 내상출혈을 그치게 하는 약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폐홍은 폐부에 생기는 옹양을 말하고 풍안이 열로 변하여 폐에 쌓임으로써 열이 옹체되며 피가 맺혀 오래되면 썩고 골무므로써 발생하는 병증입니다. 또한 열이 나다가 추워서 벌벌 떨며 기침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숨이 급박해지는데 이런 경우에 바위치가 특효를 발휘하게 됩니다. 감기와 고열, 폐홍에는 바위치 4, 5장의 생잎과 말린 지렁이 한 마리를 함께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바위치는 중이염의 명약으로 귀 안쪽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중이의 염증이 생기는 세균성 감염 질환을 잘 낫게 해줍니다. 이 병에 감염이 되면 귀에서 심한 통증이 따르고 보름이 나오면서 진물이 흐르게 되며 귀먹먹함과 어지럼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매우 심한 경우에는 발열과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전신 증상과 함께 청력이 떨어지면서 환청과 이명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반복되다 보면 염증이 고막과 뇌이까지 퍼져서 안면신경마비와 언어발달장애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이염에는 바위치 이파리 두세 장을 채취해서 생잎으로 짜낸 즙을 귓구멍 속에 몇 방울 떨어뜨려 넣어주면 치료가 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화농성 중이염에 신선한 잎을 몇 장 따서 직지어 즙을 가재로 여과시키고 거기에 빙편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눈 안약병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3%의 과산화수소로 외이도를 세척하고 농성된 분비물을 제거해서 깨끗이 한 다음에 호이초액을 1회에 한두 방울 1일 3회 점적합니다. 이 결과로 화농성 중이염 31명 환자를 치료해서 급성인 25명은 평균 3일 내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인 6명에 대해서도 평균 7일 안에 효과가 나타났고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과 신종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위치는 폐렴과 폐결핵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폐렴이나 감기, 바이러스균에 대해서 노출이 되어 잔병 치레가 잦아지게 됩니다. 옛고서의 호이초는 폐를 보익해주면 기는 저절로 낫는다 해서 바위치를 사용해왔으며 기침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약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위치 말린 전초 10g에 물 600에서 7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 하루 2,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특히 바위치로 담근 술은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을 예방하고 양기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이질과 경련, 발작, 간질 증세에는 생잎 5장을 약간의 소금과 함께 비벼서 생즙을 내어 소량씩 먹으면 됩니다. 바위치는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약재로 생리통과 자궁출혈, 월경불순, 그리고 여성갱년기 질환을 치료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이 있다 보니 피부질환에 잘 듣는 약으로 화상이나 동상, 습진, 무좀, 악성종기에 바르면 치료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각종 피부질환에는 생잎을 직지어서 소금을 조금 넣고 알코올에 소독을 시켜 하루 3회씩 바르면 됩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면서 목이 마르고 메이는 증상, 얼굴이 창백하면서 혈색이 안 좋으신 분, 몸이 자주 부어오르는 부종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그 밖에 약학회에서는 바위 취추출물이 섬유와 세포에서 콜라겐 분자 합성을 증가시켜 항산화와 항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주름살을 제거하는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 바위취는 사계절 언제든지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전초를 깨끗이 씻은 후에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0에서 15g의 물 800ml를 붓고 약한 불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하루 2-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어린 잎을 한번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이나 국거리에 이용해서 먹으면 됩니다. 바위취는 성질이 차가우면서 페놀이라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용량을 초과하면 눈을 손상시키고 어지럼증을 동반하기도 하니 꼭 소량씩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이 차고 냉증이 심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이 약재가 잘 맞지 않아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